6. 돌라. 기드온이 백성으로부터 전리품으로 거두어들인 금 귀고리 1700세겔로 황금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을 망하게 하는 올무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드온이 아내를 많이 두고 세겜에 처불두어 아비멜렉을 낳은 것 역시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여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 형제 70명을 죽일 때 숨어 도망간 말지 아들 요단만 제외하고 나머지 69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여인이 내려던진 맷돌 윗작에 머리가 깨지는 중상을 당하였고 부하에게 죽여달라고 부탁하여 칼에 찔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돌라입니다. 돌라는 히브리어 톨라로 그 뜻은 벌레 구더기이며 생각 없이 말하다, 경솔하게 말하다, 삼켜 버리다라는 의미의 얄라에서 유래하였습니다. 1.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사사 돌라에 대해서는 사사기 10장 1, 2절의 기록이 전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는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어나서는 히브리어 쿰의 와우 계속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쿰은 중대한 결심을 하고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돌라는 아비멜렉의 학정 속에서 의분을 느끼고 있다가 그의 죽음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힘차게 일어났습니다. 구원하니라는 히브리어 야샤의 히필형으로 구원하도록 시키니라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로 돌라를 통해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2. 돌라는 에브라임 땅 3일에 묻혔습니다. 본래 돌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이사갈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돌라는 가나안 중앙에 위치한 에브라임 지파의 땅 3일에서 사사로 활동하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죽었을 때 고향 땅이 아닌 에브라임 산지 3일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의 행적을 살펴볼 때 기드온,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삼손의 경우까지 모두 자기 고향 땅에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돌라는 자신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3일에서 23년 동안 줄곧 사역을 수행하였고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자신의 사역지를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 거하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샤브의 능동태 분사형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거주한 것을 가리킵니다. 돌라가 장사된 3일도 지키다, 책임지다라는 뜻의 샤마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명지를 끝까지 지키며 사수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사명지를 떠나기 마련입니다. 대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는데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하여는 헬라어 아가파오의 부정과거 분사형으로 이것은 대마가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세상을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역지에 자신의 뼈를 묻은 돌라의 모습은 오늘날 자기의 안위와 이익, 그리고 돈 때문에 쉽게 자신의 사역지와 맡겨진 양무리를 버리고 떠나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큰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돌라의 뜻은 벌레 구더기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마치 벌레나 구더기 같이 비천하고 무력한 존재로 여기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 의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작고 초라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매 순간 오직 그분의 도움을 의지하는 자라야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것이 나의 영원한 기업인 줄 알아 생명을 다해 초재일관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7. 야일. 돌라다음으로 기록된 이스라엘 사사는 길르앗 사람 야일입니다. 야일이 사역했던 시기는 앞서 기록된 사사 돌라의 기간과 중복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돌라의 사역지는 에브라임의 사밀에 있으며 야일의 사역지는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역지가 다르고 중간에 이방의 압제가 없었던 것을 볼 때 두 사사가 같은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사역한 것이 확실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돌라가 사사로 일어났듯이 야일도 같은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여기 일어나서는 히브리어 쿰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야일은 히브리어 야일으로 계몽자, 깨우쳐주는 자, 빛을 주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어원은 비추다, 밝히다, 빛나다라는 뜻의 오르입니다. 계몽자는 한자로 가르칠 게, 어리석을 몽, 놈자이며 지식 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어 있는 몽매한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치는 사람을 뜻합니다. 야일은 사명감에 일어났으며 22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백성을 가르치고 깨우쳤습니다. 1. 야일은 22년 동안 평화시대를 이끌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보응으로 이방의 압제를 당하여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야일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내용이나 이방의 압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야일이 사사로 다스리던 22년은 특정한 이방의 압제 없이 평화가 지속된 시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토록 오랜 기간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은 야일의 이름에서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야일이라는 이름의 계몽자, 빛을 주는 자라는 뜻 그대로 아마도 사사 야일은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백성을 빛의 말씀으로 깨우쳐 계몽함으로 하나님의 목전에 범죄하지 않도록 힘을 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백성을 일깨워 어두운 데서 빛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등불을 켜주실 때 우리 속에 있던 흑암이 물러가게 됩니다. 2. 야일은 부귀를 누리며 후대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야일에게는 아들 30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귀족들의 교통수단이었던 어린 나귀 30회를 탔으며 젊은 나이에 길르앗에 있는 성읍 30개를 각자 하나씩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읍들은 하봇 야일이라고 불리었는데 이 이름은 옛날 가나안 입성 직전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길르앗에 있는 성읍들을 점령하고 붙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후손인 사사 야일이 약 260여 년 후에 이방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다시 그 땅을 되찾아 똑같이 하봇 야일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과거의 신앙을 계승하고 악을 떠나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후대까지 축복을 받습니다. 3. 야일은 가문의 장사되었습니다. 야일이 죽음에 가문의 장사되었습니다. 가문은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진 쿰에서 유래하여 높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훗날 대대적인 종교개혁으로 전 이스라엘을 계몽하였던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죽었을 때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히스기야에 대한 존경을 표하였습니다. 야일이 높은 곳 가문에 장사된 것도 히스기야 때처럼 백성이 그의 평소 행적을 존경하여 대대로 기념하고자 했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빛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불의와 불법과 불성과 불신은 점점 사라지고 정의와 공법과 선과 믿음의 영역이 더더욱 확장되고 밝아집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흑암이 가득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높이 들고 그 빛을 밝히 비춤으로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는 신앙의 계몽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8. 입다. 입다는 사사야일이 죽은 후에 18년 동안 이방의 압제를 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사사입니다. 입다는 히브리어 이프타우로 그 뜻은 그가 여실 것이다 입니다. 이 단어는 열다, 해방시키다, 자유롭다, 벗어나다의 파타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1. 입다는 암몬으로부터 학대받는 민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저버리고 바알,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붙이심으로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학대를 당하였고는 으깨다, 눌러부수다, 깨뜨리다 라는 뜻의 라차츠의 능동태 강조형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자가 먹이를 덮쳐 쓰러뜨린 다음 그것을 갈기갈기 찢는 것처럼 블레셋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아주 잔혹하고 끔찍하게 압제하는 것을 생생하게 묘사한 단어입니다. 1. 입다의 등장은 이스라엘의 간절한 회개의 결과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암몬의 학대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의 공고가 심하였고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고 다시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여기 근심하신이라는 히브리어 카차르로 조마조마하여 참을 수 없다, 마음이 조급하다, 슬프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죽어가는 자식을 위해 불 속에라도 뛰어들어가고픈 부모의 심정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타는 듯한 뜨거운 긍휼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입다가 암몬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것은 자기 백성을 향해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과 열심 때문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길르앗 방백들은 암몬의 공격으로 급박한 상황이 되자 회의를 소집한 후 돕당으로 쫓겨난 입다를 지도자로 세우기로 결의하고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길르앗 모든 거민의 최고 지도자가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입다가 등장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인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보시고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권적으로 섭리하신 것입니다. 2. 입다는 신앙에 입각한 투철한 국가관이 있었습니다. 입다가 첩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본처의 자식들로부터 쫓겨나 돕당에 거하자 그의 주변에 잡류들이 모여와서 그를 추종하였습니다. 잡류는 방탕한 사람들, 일정한 거처 없이 돌아다니는 사기꾼들, 천박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나 입다는 잡류들과 모여 악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신앙으로 선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암몬과의 전쟁을 위하여 입다에게 장관이 되어줄 것을 요구한 것을 볼 때 입다가 비록 기생의 아들이었고 잡류들과 어울렸으나 평소 신앙에 입각한 국가관이 투철하였으며 그의 용맹이 널리 알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로들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라고 약속하자 입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에게 붙이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투철한 신앙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입다는 길르앗의 머리와 장관으로 세움을 입었을 때 미스바에서 자신의 말을 여호와 앞에 모두 고하였습니다. 여기 앞에는 히브리어 리프네로
얼굴 쪽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입다는 온 마음을 하나님의 얼굴 쪽으로 향하고 자기의 말을 다 구하였던 것입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국가적인 큰 전쟁을 앞두고 자신의 상황을 다 하나님께 아뢰며 승리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3. 입다는 신앙에 입각한 투철한 역사관이 있었습니다. 입다는 암몬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암몬의 이스라엘에 대한 침략의 부당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입다는 처음부터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었으며 가능하다면 암몬과 평화를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로 사자를 보내어 암몬왕이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이유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하나 논박하였습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암몬과 관계된 모든 역사를 꿰뚫고 있었으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구속사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11장 2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냐. 암몬족 속과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 입다는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므로 모든 분쟁의 해결을 하나님께 맡기는 위대한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입다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으며 그는 생명을 걸고 건너가서 암몬족 속을 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붙이심으로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개 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크게 도륙하였고 결국 암몬은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2. 입다는 경솔한 서원을 하였습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면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기 집 문에서 자기를 영접하는 첫 번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승리하고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 모남 동료인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가장 먼저 영접하였습니다. 입다는 외동딸을 번제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기력을 잃고 쓰러질 정도로 참담하였습니다. 입다는 후회와 비통 가운데 딸이 요구한 두 달간의 위로기간이 지난 후에 서원한 대로 이행하였습니다. 입다의 경솔한 서원이 하나뿐인 무남 동료를 죽음으로 몰아넣어 희생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원을 할 때는 맹목적이거나 경솔해서는 안 되며 신중해야 합니다. 한편 입다의 외동딸이 두 달 만에 아비에게로 돌아와 아버지가 서원한 대로 자신의 몸을 번제로 드리도록 한 것은 실로 기념비적인 고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녀는 무고히 죽을 수밖에 없는 기막힌 상황에서도 암몬과의 전쟁에서 아버지 입다가 승리한 것은 전적으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결과요. 그것은 또한 여호와께서 아버지 입다와의 약속을 이행하신 것임을 밝히면서 이제 아버지도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입다의 딸은 인생을 펼쳐보기도 전에 요절하는 것이 원통했을 것인데도 오히려 순수한 믿음으로 도리어 참담하고 괴로운 아비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적 아픔을 확고한 신앙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입다가 자녀를 믿음의 인물로 잘 양육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신앙의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에 입다의 이름이 믿음의 인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사실을 크게 뒷받침합니다. 입다의 신앙과 그의 외동딸의 신앙은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마다 나흘씩 애곡하며 그 일을 기념할 만큼 오래도록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3.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이것을 시기한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신들을 전쟁에 부르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으며
입다와 그 집을 불살라버리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사실은 입다가 암몬과 싸울 때 에브라임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했으나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은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뒷전에 앉아 있다가 일이 성공하면 그 영광만을 차지하겠다는 약삭빠른 기회주의자요 지독한 이기주의자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에브라임은 입다가 속한 길라 사람들을 향해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라고 모욕하여 그들의 정통성에 흠을 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비방은 동족 상전에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입다는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며 요단 나루턱을 지켜서 도망가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4만 2천 명이나 죽이고 말았습니다. 입다는 요단 나루턱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의 발음 습관을 이용하여 에브라임 사람을 색출하여 죽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구음이 확실치 않아 시뻘렛을 씨뻘렛이라고 발음하였습니다. 그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였는데도 히브리 문자의 쉰을 싸멕으로 발음하는 특유의 사투리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4만 2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임을 당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잘못된 투기가 지파가 멸절의 위기에 처할 정도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 것입니다. 입다는 비록 기생의 아들로 멸시천대를 당하며 서자의 서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셔서 적당한 때에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위대한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암몬족 속의 학대 속에 큰 압제를 받고 있을 때 입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여실 것이다 라는 입다의 이름 뜻대로 된 것입니다. 입다는 사사가 된 지 6년에 죽어 길르앗의 한 성읍에 장사되었습니다. 온 교회가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베드로가 옥에서 빠져나오고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까지 저절로 열렸듯이 우리가 앞길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위경 중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9. 입산. 이스라엘은 대사사 입다의 위대한 신앙에 이끌려 그의 통치 6년 동안 신앙을 회복하고 질서를 되찾았습니다. 이러한 안정을 바탕으로 입다의 뒤를 이어 세 사람의 소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입산 7년, 엘론 10년, 압돈 8년의 통치가 이어졌습니다. 이 세 사사가 등장하는 서두에 그의 뒤에는 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아 세 사사가 통치한 25년은 겹치는 통치기간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사사는 이름, 출신, 매장지, 통치기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산의 경우 아들 30명과 딸 30명의 혼인잔치에 대한 기록이 전부이며 압돈의 경우 자녀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다는 기록이 전부이고 엘론의 경우는 활동 내역이 아예 전무합니다. 입산은 입다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입산은 히브리어로 입찬이며 그 뜻은 찬란한, 화려한입니다. 입산은 부풀어오르다라는 뜻을 가진 갈대아어 부하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마치 끊임없는 전쟁으로 일관했던 다윗 시대 후 솔로몬 때의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했던 것과 같이 대사사 입다의 통치 후에 이스라엘이 안정을 되찾았을 때 그 뒤를 이은 입사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화려하고 찬란한 삶을 누렸습니다. 1. 입산에게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12장 9절.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는 평생 총 60명의 자식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는 부인도 여러 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민족의 최고 지도자인 사사로 있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은 하나도 없고 오직 여러 아내를 얻어 수많은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을 결혼시켰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라는 기록으로 보아 입사는 7년 통치 동안 주로 자식들을 결혼시키는 일에만 주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는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다스렸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그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거나 백성을 위해 일한 행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사는 사사로서 직분에 충실했다기보다 그 직분과 함께 따라오는 부수적인 이익에 그 마음이 쏠려 있었던 것입니다. 2. 입사는 호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입산에게는 자식이 60명이었으므로 그 자녀와 여러 아내의 생일잔치만 해도 1년 내내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입산은 사사로 있으면서 그 자녀들의 혼례를 모두 치른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60번의 결혼식이 그가 사사로 있던 7년 동안에 치른 것이라면 1년에 약 8번, 9번씩 결혼식을 거행했을 것입니다. 한 자녀를 결혼시키는 것만 해도 집안의 대사인데 1년에 8번, 9번씩 7년 내내 결혼식을 치르는 것이 얼마나 큰일이었겠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점은 입산이 모든 자식들을 외국 사람과 결혼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12장 9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여기 타국은 히브리어 후츠로 뜻은 내부와는 동떨어져 분리된 바깥쪽 외부라는 뜻입니다. 후츠는 구약에서 대부분의 경우 성결한 진 내부에 있을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들이 쫓겨나 거하는 부정한 장소로서 진 밖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 입산이 자기 자녀들을 결혼시킨 상대를 타국으로 타국에서라고 두 번이나 반복한 것은 언약과 상관없는 부정한 이방 민족과의 혼례였음을 강조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의 혼례가 보통의 경우와 달리 멀리 타국인과의 연혼이었다면 매우 성대하였을 터인데 1년에 8번, 9번씩 7년간 지속되었다면 그것은 분명 백성에게 크나큰 경제적 멍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입산이 자기 자녀들을 모두 타국인과 결혼시키는 데에 주력한 것은 이스라엘이 오래도록 이방의 압제에 시달려왔으므로 그 압제를 받지 않기 위해 혼인정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이방민족과 화친함으로써 나라의 안정을 꾀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사사, 입산, 엘론, 압돈이 통치한 기간은 사사기 10장 7, 8절을 볼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압제했던 기간과 겹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으면서도 입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이방을 물리치고 그 세력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잦은 혼인정책으로 화친을 꾀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죄악되고 안일한 생활에 젖어 살게 하였던 것입니다. 타국과의 연혼은 언제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남유다의 경건한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의 연혼으로 당장은 평화관계를 유지하였으나 후에 아합 왕의 딸 아달랴로 말미암아 다윗 왕조의 씨가 진멸될 뻔한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또한 솔로몬 때에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 때문에 많은 우상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입산이 타국에서 데려온 30명의 며느리들이 이방에 가증한 우상을 들여왔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사 입산의 무리한 혼인정책으로 평화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어도 그것은 일시적이었을 뿐 전 이스라엘은 이방과 혼합되어 각양각색의 우상을 숭배하였고 그 죄악이 급속히 확산되었을 것입니다.
사사 입산의 삶의 이력서는 겉으로 볼 때 화려하고 찬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통치와 무분별한 타국과의 연혼으로 말미암아 백성을 죄악 속에 안일하게 방치하고 우상을 들여와 더 큰 죄에 빠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이력서는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나 자신의 화려함을 위한 기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이력서는 어떠합니까? 입상같이 세상에 알아주는 화려한 이력서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같이 자기를 비운 이력서입니까?